Yo, let's get it! What up? 24/7 칠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를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자, 뭐부터 볼까 하다가 리치 초이의 최근 퍼포먼스 볼게요. 킹 오브 랩 에피소드 15번째에 있는 마치 MTV VMA 혹은 그래미 어워즈를 연상시키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나 봤습니다. 무려 6분 50초가 돼버리는 엄청난 퍼포먼스 타임을 주고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래퍼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공연 시간까지 할당할 정도로 이건 진짜 대단한 연출이더라고요. 자, 리치 초이가 갖고 온 노래 제목이 3N이라고 하던데 그게 해석을 해보니까 듣기, 보기, 말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 음악은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힙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들이 약간 크로스오버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가사가 진짜 많습니다. 6분 50초 동안 랩을 하는데 어찌 가사가 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힙합에 대한 좀 사람들의 편견? 그런 거를 깨버리고 나는 정상에 올라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인상 깊은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들은 제가 퍼포먼스를 보는 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초이의 3N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King of Pop, put your hands up! Only one time, let's get without a camera, without a chance. 뭔가 저는 퍼포먼스 분위기가 무슨 카니 웨스트 퍼포먼스 보는 것 같거든요. 약간 카니 웨스트 퍼포먼스가 입체적이고 뭔가 크로스오버적이고 하이브리드한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모티브가 약간 그런 데에서 따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야, 여기는 진짜 스테이지가 시상식 같다. 진짜 시상식 같아요. 여기 좀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공에 대해 듣고 싶어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를 원합니다. 래퍼는 그가 어리석다는 말을 듣고 아티스트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 소음만 들립니다. 이런 얘기들은 한국 힙합씬에도 많이 통용되는 얘기들이에요. 예, 좀 공통점들이 많이 되고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해도 좀 잘 되는 가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리치 초이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래퍼들한테 자신의 태도 keep it real한 느낌을 가져가라는 거지. 모두들 플레이어, 싫어하는 사람, 허슬러, 패자, 승자, 조용히 내 말을 들어봐. 오, 굉장히 좀 시선을 집중시키는 스타카토 래핑입니다. 이런 거 좋지. 약간 아카펠라 상태에서 자신의 랩을 극대화시키는 구간. 이거는 공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트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người yêu ta nói những lời cho những người quan trọng nhất còn lại thì tặng các một nửa là lời cảm ơn nửa xin lỗi còn lại dành cho những 여기 또 제가 인상 깊게 해석한 가사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들의 악의적인 소문, 악당으로 밝혀졌다. 랩 음악이 슈퍼파워라면 그렇다면 음악은 책임을 맡아. 우리를 악당으로 만들었지만 난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여전히 웃는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하면 된다. 우리는 할 말이 백만 가지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멋있고 니네들이 헤이러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판하고 물어뜯으려고 해도 우리는 항상 리얼함을 갖고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사 안에 느껴지는 리치 초이의 그 래퍼로서의 애티튜드가 존나 멋있는 것 같아. 계속 보죠. 야. 가사를 정말 많이 썼는데 이거를 퍼포먼스를 또 준비하랴 수많은 바드를 머리에 외우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이거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을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 아무리 래퍼가 랩을 잘한다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연과 긴 러닝 타임을 자랑하는 음악에서 또 자신이 얼마나 많은 랩 가사를 썼겠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되게 힘들어요 이거. 이거 좋은 것 같아. 주인공은 결코 틀리지 않았어. 가죽 마이크에 블랙팬서가 왕좌를 밟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더더욱 멋지다. 메인보다 메인이 된대. 오 가사 되게 멋있는데요? 야 이거 리치 초이 역대급 퍼포먼스다. 와 미쳤는데요? 와 마지막에 나오는 이 비트부터는 완전히 막 사람들을 턴업 시키는 게 기세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최고다. 와 미쳤어. 계속 보면서 우와 와우 우와 와우 막 이런 말밖에 나오지가 않아. 확실히 힙합 컴피티션 TV쇼는 래퍼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실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게 다 보여요. 저는 리치 초이를 이 TV쇼의 우승 후보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더 많이 발전한 것 같고 퍼포먼스를 특히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계속 아까부터 카니어 웨스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리치 초이의 가장 페이보릿 아이돌이 있다면 카니어 웨스트였을 것 같아요. 카니에에서 모티브를 받았던 느낌들의 퍼포먼스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카니어 웨스트가 막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 퍼포먼스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자신이 하이브리드적이고 크로스오버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아까 바이올린 연주자 같은 것들도 카니어 웨스트도 예전에 퍼포먼스 때 많이 사용했던 부분인 것도 있고 그리고 카니어 웨스트도 그렇고 리치 초이도 그렇고 퍼포먼스 자체를 이건 단순히 그냥 힙합 퍼포먼스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입체적인 아트 퍼포먼스? 아니면은 뭔가 뮤지컬 같은 느낌으로 다 꾸미려고 하는 게 좀 특징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입체감 있고 생동감 있고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가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좀 사실 정신이 없었는데 왜 뮤지컬에서도 뭐 1막, 2막, 3막 막 이런 거 있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파트를 배분한 것 같고 저는 이 공연에 리치 초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가 좀 궁금해져요. 진짜 이거는 아무리 내가 랩을 엄청 잘하고 뭐 퍼포먼스를 잘하는 래퍼라도 이 정도의 준비를 하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와 이 뻑뻑한 일정 속에서 이 대단한 퍼포먼스를 저렇게 실수가 보이지 않을 만큼 해냈다는 게 정말 저는 리치 초이가 대단한 래퍼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TV쇼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이 공연은 팝 음악에 대해서 편견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한테 힙합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리치 초이의 이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노력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